겉으로는 크고 진해 보이는 홍게라도 안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요. 좋아요. 아이고야, 겉모습과는 달리 실망을 안겨주는 홍게도 있답니다. 무한리필집이랑 싸게 팔을 때는 좀 이렇게 게 살이 적고 물이 좀 차있는 그런 게들을 팔 때가 많죠. 싼 값에 팔리는 홍게는 살 대신 물이 가득 차있기도 한다는데요. 그렇다면 이 집 홍게는 살이 꽉 차있는 편일까요? 한 마리가 보통 기준 300g, 350g. 살이 좀 많이 들었는 거는 뭐 100g 이상도 나오고 살이 좀 없는 거는 100g 이하도 나오고 이렇습니다. 홍게 10마리를 무작위로 선별했습니다. 행문이 불여일견, 말보다 자신의 눈을 더 믿는 장봉 PD. 직접 10마리 홍게 살을 발라냅니다. 홍게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. 홍게 살 발라내기 달인이라도 되겠어요. 드디어 작업 끝. 동일하게 사용된 그릇 무게를 제외하고 순수한 게살 무게를 측정했는데요. 그 결과 10마리 중 7마리에서 100g 이상의 살이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웬만큼 살이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특히나 어동통한 이 다리살은 으뜸입니다. 싼데도 이 가격만큼 살이 다 꽉꽉 차 있어서 맛있어요. 밀려드는 손님 덕에 쉴 새 없이 홍게를 찌는 사장님. 그런데 아직 찌기도 전인 홍게를 버립니다. 아깝게 왜 버리세요? 이미 쩐한 홍게도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. 왜요? 사장님. 예. 배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? 쪄도 별 살도 없고 저 손님도 안 치면 욕만 하다 먹어요. 제가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이게 진짜 지금 쪄는 상황이거든요. 장은 이렇게 있는데, 장은 이렇게 있습니다. 살아있는 놈이기 때문에. 장은 있는데, 근데 보시면 살이 별로 없어요. 살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되고 괜히 손님을 쓰고 그게는 뭐 이제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척 보면 안다는 사장님.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살 많고 맛있는 홍게를 대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답니다. 예, 해나왔습니다. 정말 살이 꽉 찼는지 한번 볼까요? 통통한 게살 한꺼번에 먹으면 더 맛있다나 뭐라나. 아우. KBS